미국 무대에서 배우는 음악이론 기초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넌쿨오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넌쿨오톤은 코드톤하고 그 앞뒤에 있는 쿨오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쿨오톤이 어떻게 그 넌쿨오톤에 어프로치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랬고요. 오늘 다른 돌 사용해야지. 오늘은 요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리졸브 되는지 그걸 갖다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스텝와이즈 움직였으면 얘는 패싱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이 더 예쁜가요? 그 다음에 얘도 패싱톤이죠. 스텝와이즈로 움직이면서 스텝와이즈인데 이게 어퍼지트 디렉션으로 움직였어요. 어센딩 했고 얘 디센딩 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네이버링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네이버링 톤이죠. 어퍼지트 디렉션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음과 같은데 그 다음에 스텝와이즈로 떨어졌을 때 얘는 서스펜션이라고 그랬고 앞에 음과 같고 스텝와이즈로 올라갔을 때는 이건 리타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싱, 네이버링, 그 다음에 서스펜션, 리타르데이션 이렇게 네 개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서스펜션에 대해서 좀더 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이제 같은 음으로 어프로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해결은 스텝와이즈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숫자를 제가 쓴다고 했잖아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이제 약자로는 그냥 S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S를 쓰는 것보다 이게 어떤 종류의 서스펜션인지에 따라서 그 숫자를 써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통은 숫자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음이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별로 좋은 예가 아니네요. 이렇게 됐다가 음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지금 해당되는 애잖아요. 해당되는 애고 얘가 넌쿨톤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넌쿨톤입니다. 앞에는 쿨톤이고 얘가 넌쿨톤이라고 보시면은 여기 있는 간격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C부터 B까지 간격이 7이죠. 그 다음에 이 C가 여기까지 해당이 되죠.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C하고 A는 어떻게 돼요? 간격이 6가 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는 S라고 쓰기보다는 S를 쓰지 않고 7, 6라고 씁니다. 7, 6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서스펜션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가 아니구나. 반대로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음이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요 음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지속되는 베이스 음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베이스 음이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테너 음이랑 비교를 하실 수 있고 아무튼 지속되는 음 얘가 움직일 때 그걸 쓰잖아요. 이 음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지속되는 음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벌을 보시면 여기가 4th가 되고 얘는 3rd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7, 6가 아니라 4, 3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지속음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 쳐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여기 9th가 되고 여기는 8th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종류를 갖다가 몇 개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4, 3, 7, 6, 9, 8, 그 다음에 2, 3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숫자를 보시면 다 하나씩 줄어들죠. 근데 얘만 늘어났어요. 왜 이럴까요? 이 서스펜션이 베이스에서 일어날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베이스랑 이제 베이스든지 테너든지 anyway 이거보다 높은 음과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딱 봤더니 이 지금 그 서스펜션이 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넌쿨오톤인 거예요. 얘가 넌쿨오톤일 때는 그 위에 있는 음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음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쳐보시면은 얘가 지금 지수금이니까 이제 이 넝크로톤이 베이스에서 출현을 했기 때문에 얘가 베이스라는 거는 맨 아래 보이스잖아요. 맨 아래 성부잖아요. 밑에서 비교할 게 없었기 때문에 위에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2, 3라고 쓰시면 됩니다. 서스펜션을 이렇게 쓰는 방법을 좀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 서스펜션에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 외에 오늘 새로 배우실 거는 anticipation입니다. anticipation이라고 합니다. 얘는 약자로 A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예상음이나 이제 선행음인데, 저희가 저번에 서스펜션을 갖다가 이제 같은 음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프로치 해 가지고 스텝와이즈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스펜션이나 리타르데이션은 앞에 코드 톤과 세임 톤인 거에 비해서 안티시페이션은 99%, 98% 이상이라고 할게요. 뒤에 음과 세임 톤이에요. 이렇게 먼저 떨어지는 거죠. 안티스페이션은 안티스페이시 예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상음이나 선행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상음, 선행음, 한국말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리 얘가 나올 줄 알고 예상했어 이러면서 미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스텝 와이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스텝 와이즈로 떨어지거나, 이거는 이제 방향 상관없습니다. 올라가도 됩니다. 스텝 와이즈로 올라가서 세임 톤으로 갈 때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게 립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립으로 가서 세임 톤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립으로 떨어져 가지고 세임 톤으로 갈 수도 있죠. 안티시페이션이에요. 안티시페이션은 굉장히 종류가,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경우의 수가 많아요. 패싱 톤은 스텝 와이즈가 아니면 태피싱 톤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다 스텝 와이즈, 스텝 와이즈 이렇게 됐을 때는 패싱 톤이었잖아요. 얘가 하나가 립이 됐다 이러면 이건 패싱 톤이 아니에요. 이건 패싱 톤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 패싱 톤인데, 안티시페이션은 스텝 와이즈로 움직여서 같은 톤, 아니면 스텝 와이즈로 움직여서 같은 톤, 아니면은 립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립으로 움직여도 되고, 심지어 이게 같은 톤이 아니라 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톤이 아니라, 아, 그 립이 아니라 뭐 스텝와이즈로 됐을 때는 이름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톤이거나 아주 정말 1%가 안 되는 확률로 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보실 거니까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안티시페이션은 아, 같은 음으로 되나? 된다. 먼저 예상해서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가 98%입니다. Anticipation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실 거는 Appoggiatura입니다. 전타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APP라고 합니다. APP라고 이제 쓰고요. Appoggiatura 이렇게 되는데, Appoggiatura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요. 립, 잘못. 콜톤. 립 있고요. 스텝와이즈 움직인 거예요. 립으로 움직이고 스텝와이즈로 움직이면 모두 다 아포지아트라입니다. 립, 스텝와이즈. 립은 저기 도약이겠죠? 도약과 스텝와이즈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면 다 아포지아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1%는 어떠냐면요. 보통 지금 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opposite direction으로. 그런데 이제 1% 다른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같은 올라갔는데 립으로 올라갔다가 스텝와이즈로 갔을 때, 이것도 opposite direction입니다. 마찬가지겠죠. 떨어질 때도 립으로 떨어졌는데 같은 방향으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스텝와이즈로 떨어졌어요. 이랬을 때는 opposite direction이에요. 어퍼저트라는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립
립으로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스텝와이즈로 움직였을 때 그걸 어퍼저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경우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98%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음악 멜로디를 작곡을 할때 룰을 몇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립이 있으면은 그 매끄러운 멜로디 진행을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립이 있으면은 그 다음 음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따라란따라 이렇게 됐을 때 따라라 지금 이거는 스텝와이즈죠. 근데 딴따 해가지고 도약이 됐을 때 올라갔잖아요. 그 음은 그 음이 다음에는 딴따라 해가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작곡을 할때 그게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는. 어퍼주라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안티스페이션 어떻게 돼요? 안티스페이션은 뒤에 거를 예상하고 미리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보통 스텝와이즈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스텝와이즈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죠. 근데 보통은 스텝와이즈로 움직여서 그 다음에 세임 톤으로 가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티스페이션이었고 얘는 어퍼저트라고 했습니다. 립 스텝와이즈 또는 립 스텝와이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티스페이션의 예를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잘 아는 그 베토벤 있잖아요. 그 심포니 9에 나오는 따라라라라라라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 아시죠? 보실게요. 딴딴따라 딴따라라 아, 제가 그림을 여기서부터 그릴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될게요. 여기 2분음표 해프노트로 가야 되겠네요. 따라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코드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G 코드라고 하고요. D7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 마이너, A 마이너, G over D, D7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1도, 5도, 제가 그거 적어드릴게요. 1도, 5, 다미넌 세븐스 그 다음에 6, 2 1, 6, 4, 5, 7. 보통 얘는 둘다 다미넌트로 저희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넌코르톤만 빨리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G는 G, B, D가 되니까 얘가 넌코르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넌코르톤은 얘가 넌코르톤이 되겠고요. 여기서 A마이너에서 얘가 넌코르톤이 되겠고, 따라다, 얘도 넌코르톤이 되겠죠. D7은 여기서부터 가니까요. 이제 얘는 패싱톤입니다. 그걸로 움직였잖아요. 저기 뭐라고 그러죠? 예, 스텝와이즈 움직였고 세임 디렉션이죠. 얘도 세임 디렉션으로 움직였는데 스텝와이즈로 움직였으니까 얘도 패싱톤이 됩니다. 얘를 보실게요. 앞뒤에 있는 콜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앞에 있는 콜톤에서 한칸 스텝와이즈로 움직였는데 그 다음하고 같잖아요. 얘가 안티스페이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스텝와이즈로 움직였는데 그 다음 음하고 세임 톤이죠. 얘가 안티스페이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안티스페이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퍼주트라는 무슨 예가 있을까요? 예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리자면은 아까 G 메이저를 했으니까 이제 G로 갈게요. 이렇게 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E마이너로 가볼게요. E마이너7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드 프로그레션 오케이죠? 3도 내려가는 건 오케이였습니다. 코드 그러니까 그 하모닉 프로그레션에서 2도 하향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얘도 넝크로톤이 되겠고 얘가 넝크로톤이 됩니다.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스텝와이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패싱톤이에요. 이제 얘를 보시면은 앞뒤에 있는 크로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앞뒤에 있는 크로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하고 얘가 지금 립이 됐고 얘는 스텝와이즈죠. 얘가 어퍼듀어트랍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늘 안티스페이션하고 어퍼듀어트라고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넝크로톤이 대부분은 그 윗빛, 약박에서 나타나거든요. 강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박, 약박 뭐 이런 거 있는데 약박에 나타나는데 유독 강박에 나타나는 애들, 다운빛에 나타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롱 빛이거나 스트롱 빛 이거는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박은 윅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운빛이 있습니다. 다운빛은 뭐냐면은 이걸 정박이라고 하나요? 우리 첫박, 정박, 정박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 갖다가 다운빛이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윗빛에 나타나요. 보통 넝크로톤이 윗빛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운빛에 나타나는 유독 다운빛에 많이 나타나는 애들이 있는데 세 개예요. 걔네들은 따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빛에 많이 나타나는 애들이 서스펜션, 그러니까 스트롱빛이죠. 서스펜션, 리타르데이션, 어퍼저트라. 요세 개는 유독 다운빛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